안녕하세요. 전남광재입니다. 저희 보물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보물은요, 바로 터니메카 W 완전 신제품 타나토스 퍼플 버전이 되어있습니다. 와! 저를 만날 자, 뚜뚜 도와주세요. 뚜뚜 축축축축축축축축 안녕? 난 뚜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자 이렇게 터니메카 W 신제품 타나토스 퍼플을 만나볼게. 자 바로 어제 토이저러스 가가지고 사온 신제품 타나토스 퍼플이야. 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있는걸. 자 중을 펴가자. 타나토스. 자 타나토스가 보라색이 됐어요. 자 카드는 3장이 들어있고 자, 자동차에서 해골로 옷을 변신한다고 하네. 오, 멋있다. 우와. 자, 그리고 옆에는 역시 투명하고 뒤에는 이렇게 변신한다고 되어 있어. 다들 변신한 방법 알지?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투명하고 자, 뒤를 보니까 이렇게 위에를 보니까 이렇게 투명해서 안을 볼 수 있고 밑에 보니까 중요한 정보가 쓰여있어. 자 중요한 정보 뭘까? 2010년도 6월에 만든 완전 신제품이야. 만든 곳은 JTI 중국. 카드는 초이라 컨터치 팩토리 한국에서 만들었고 수입도 초이라 컨터치 팩토리 판매하는 곳은 우리 친구 손오공. 좋아 그럼 지금부터 꺼내서 보여줄게. 나와라 죽음의 파기자 타나토스 퍼플!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희는 카드로 빠빠빠빠 저 푸른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멀 고고고 이렇게 타나토스 퍼플이 나왔어. 짜잔. 오 멋있는데 역시 타나토스 퍼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카드가 3장이야. 자 어떤 카드가 있는지 볼까. 짜잔. 오 처음 카드는 역시 타나토스의 카드야. 트렌드 슬래시 속성은 블랙미러 파워는 30 세타게이지 10. 오 멋있다. 자 그리고 짠 두번째 카드는 에반 브리자드 소드 속성은 블루랜드 파워는 30 세타게이지 20. 우와 이것도 멋있어. 그리고 아이템 카드. 아이템 카드는 뭐가 있을까? 쪼적 짠. 오 이거 처음 보는 카드인데. 오 대박이야 대박. 오 역시 장난광재. 이거는 에반 슈퍼대시 속성은 블랜드 파워는 40 세트에이지 50. 우와 새로운 카드다 새로운 카드야. 자 한마디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깨빵이 미안. 자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는 타나토스. 타나토스는 죽음의 파괴자잖아. 자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자 한번 속성이 어떤 건지 볼까. 짜잔 속성은 블루랜드네. 오 타나토스가 블루랜드라고? 신기한걸. 좋아 그러면은 한번 타나토스의 모습을 자세히 보자. 타나토스 역시 검정이랑 느낌이 약간 달라. 왜 그럴까? 자, 타나토스. 왠지 웃긴 포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변신을 한다.
두두두두둥 타투스 변신. 자, 변신할 때는 머리를 넣어주고 팔을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내려주고 머리 내려주고 옆을 딱 껴주면 완성. 이것이 바로 타투스 퍼플. 우와, 날씬하게 잘생겼는데. 자, 이거 보니까 마치 하트에 나오는 그 자동차처럼, 그리고 옵티머스 프라이처럼 이렇게 불꽃 표시가 있어. 멋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메카드 W 레이더에 등록해본다. 메카드 스캔. 메카드 도감. 지금 또 하나씩 스캔한다. 타투스 투 엔드 슬래시. 오, 됐다. 투 엔드 슬래시 됐고. 자, 이번에는 에반 블리자드 소드. 오, 아니, 한번 했으니까 됐어. 자, 그리고 에반 슈퍼 대쉬. 옛. 오, 신기하다. 자, 이렇게 총 3장의 카드를 등록했어. 자, 이제 한번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메카드 도감 에반 슈퍼대쉬의 설명을 볼까? 빠르게 이동한다. 그거구나. 자, 동영상 볼게. 진짜 번개처럼 빠르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블리자드 소드 설명 보자. 얼음의 칼로 공격한다. 좋아. 동영상 보자. 우와, 멋있다. 자, 그리고 타나토스를 볼까? 타나토스 있다. 투엔드 슬래시 설명 볼게. 거대한 검을 휘두른다. 우와, 엑소 싸우네. 겁도 없다, 겁도 없어. 엑스는 전보 메커니즘인데. 좋아. 그럼 지금부터 어떤 카드가 센지 한번 봐야겠어. 제일 센 카드는 슈퍼 대시구나. 짜잔. 좋아. 지금부터 변신이다. 슈퍼대쉬, 블리아드소드, 테니스레쉬 수준인 거야. 짜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사장님 카드. 슈퍼대쉬, 블리아드소드, 테니스레쉬. 자, 이거를 척척. 제일 센 카드부터 간다. 쥐잉, 새로운 메카드. 메카니멀. 고! 자, 카드는 에반 슈퍼대쉬. 역시 레이더에서 얘기해준 가장 센 카드가 나왔어. 오, 좋은데. 자, 그 다음은 또다시 변신. 짠. 이번에는 두 번째 카드 셋업 메카드. 짱. 간다. 메카니멀.
짠! 카드는 에반 브리달 서드. 속성은 블렌드 파운 37 세트 게이지 20. 와, 속성이 타하토스의 속성과 똑같아. 이 카드는 타하토스의 카드. 아까 전에 슈퍼 대시도 블렌드니까 파운 47 세트 게이지 50이니까 이것도 역시 타하토스의 카드. 좋아, 카드 두 장이 넣어졌어. 와, 신난다. 와, 축하해. 자, 그러면 마지막 변신이다. 마지막 변신. 쥐잉. 세럼 메카. 튀킹. 메카니멀. 고! 좋아! 카드 해보자! 타하토스 트렌드 슬래시! 속성은 블랙미러 파운 47 세트게이지 10! 아, 속성이 다르잖아! 속성 여기 블랙, 여기는 파운, 여기는 블랙미러! 아, 그래서 이 카드는 타하토스의 카드가 아니야! 자, 이렇게 오늘은 타하토스의 카드 중에서 에반 슈퍼 대시, 에반 블리자드 소드를 두 개나 얻었어! 그것도 이렇게 메카드 W 레이더를 이용해서 스캔도 하고 등록도 했다고. 너무 재밌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 한번 살펴봤고 이제 이 타하토스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게. 이 타하토스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거의 주인공급의 캐릭터야. 주인공인 에반의 동생이지, 그치? 그렇지. 자, 그래서 역시 그래서 생놀이에서 나온 것 같아. 장점은 조형이 잘 나온 것 같아. 타하토스의 모습을 보라색으로 잘 표현했고 또 이런 도색도 깔끔해서 잘 됐어.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새로운 카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단점 얘기해볼까? 단점은 뭐랄까, 역시 샛놀이란 게 보라색은 좋지만 이제 그만 나왔으면 해. 그래서 샛놀이로 또 팔아먹으려는 것 때문에 단점. 또 하나는 역시 메카니멀의 한계일까요?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의 조형이 단점이야. 서질 못해. 그러면은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게. 가격은 한 16,000, 15,600원? 이 정도로 마트에서 살 수 있어. 16,500원인가? 근데 뭐랄까, 생놀이라서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기존에 검정색 타나토스나 다른 색 타나토스가 있는 사람은 안 사도록 추천해. 여러분, 여기까지 판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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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빠빠. 저 푸른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멀 고고고.